우리는 참 이상한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라고 적힌 대형 포스터가 이런 이상한 시절을 잘 알려주네요. 정부는 5인 이상 집회 금지라는데 어떻게 가족이 모이는 것까지 숫자로 정해 금지를 할 생각을 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코로나 방역이니 별 도리가 없다고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명절이니까 차라리 옛날 복조리 대신 코로나 마귀를 격퇴하는 마스크신을 집 앞에 걸어두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이런 이상한 시절에 맞이하는 명절, 황심소는 우리의 건강한 마음과 몸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알아보는 설 특집 방송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상담실에서 만난 82년생 김지영. 황심소에서는 작년 추석 특집으로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주제로 마음과 몸의 건강을 약으로 처리하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렸답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흘러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우선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주인공 김지영 씨를 묘사한 소설 속 문장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김지영 씨는 우리 나이로 34살이다. 3년 전 결혼해 지난해에 딸을 낳았다. 3살 많은 남편, 딸과 서울 변두리 한 대단지 아파트 24평형에 전세로 거주한다. 남편은 IT 계열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그녀는 작은 홍보대행사에 다니다 출산과 동시에 퇴사했다. 남편은 밤 12시가 다 되어 퇴근하고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출근한다. 시댁은 부산이고 친정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녀가 딸의 육아를 전담한다. 김지영 씨의 이상 증세가 처음 감지된 날은 9월 8일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말투가 장모님과 닮아 있어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작년에 죽은 동아리 선배 차승현이라고 말했다. 추석이 되어 시댁에 갔을 때 일이 터졌다. 김지영 씨가 음식을 바삐 준비하며 정신없이 명절을 보내다 결국 친정엄마의 목소리로 시부모에게 하기 힘든 속갯말을 꺼내 보였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독박 육아에 지친 아이 엄마 김지영, 남편과 시댁에 아내와 며느리 역할을 지은 김지영. 다양한 역할을 힘겹게 수행해야 하는 김지영 씨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작가는 소설 속에서 김지영 씨를 정신과로 보내고 상담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신과에서는 그녀에게 병명을 부여하고 약을 처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묘사하지도 않고 상담을 받는다고만 꾸며냅니다. 하지만 소설은 영화로 변신하게 되면서 주인공인 김지영 씨는 정신과를 다니는 환자라는 정체성 대신 작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육아 우울증, 사회 역할 상실증, 무개념 시댁 시달림증 등의 다양한 정신병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작가가 되면서 문제적 상황이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소설도 영화도 아닌 현실 속의 김지영 씨는 어떠할까요? 무엇보다 소위 말하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심지어 신체적 증상이 분명하지 않지만 이래저래 너무 아파서 정신의학과를 찾아갔다면 현실의 김지영에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녀는 공황장애, 우울증, 양극성 장애 또는 조현병 등과 같은 다양한 이름 중에 하나를 부여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현실의 김지영은 바로 직접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설 특집 방송으로 만나는 현실의 82년생 김지영.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오부작으로 소개될 이 상담 드라마는 황상민 박사님에게 걸려온 한 통의 상담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전화를 한 그녀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대학 재학 시절부터 정신과를 다니며 항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려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약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는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 어렵게 약을 끊었고 이후 4개월 만에 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의 생활과 이어지는 양육과정이 너무 힘들어 불안해진 그녀는 다시 정신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과거에 먹었던 약을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을 다시 먹기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녀는 다시 더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는 동안에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 약을 끊었는데 다시 약을 먹게 되니 나의 아이를 내가 돌볼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끊고 싶기는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먹은 약을 끊는다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황상민 박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도 아닌데 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황 박사님은 현실의 김지영 씨에게 어떤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대한민국 땅 위에서 진짜 살아 숨쉬는 김지영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연 지금 이 잘 받았는데요. 사실 지금 가장 첫 번째 고민하는 게 정신과 약을 먹고 계시다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약을 먹게 됐을 때 이 상황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20살 때 처음 먹었는데 그 14년이나 먹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걸 먹을 이유가 없는데 14년 동안 그 약에 일단은 중독이 되신 상태로 지내셨다는 상황인데 결혼 후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약을 줄이기 시작을 했고 35살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약을 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결혼은 몇 살 때 하셨어요? 31살에 했어요. 31살에 했어요? 그러면 그때 31살에 줄여가지고 약을 끊었을 때 마지막으로 드시던 약이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31살에 끊었던 건 아니고 35살에 끊으셨는데 임신하기 3개월 전에 네, 4개월 네. 전에 네. 끊었었어요. 그래서 그 임신하기 3개월 전에 끊으신 건가요? 아니면 출산하기 전에 3개월 전인가요? 임신하기 전에 4개월 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임신했을 그 시점에서는 약을 먹고 있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네네. 임신기간 1년 동안은 안 먹었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끊었을 그 무렵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약을 줄인 때 그때 먹었던 항우울제가 어떤 약인지 혹시 이름은 기억하세요? 네. 웰부트린과 아빌리파이. 하는 약이요. 오 마이 갓. 그래 그러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약을 끊었고 1년간 먹지 않다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네, 산후우울증. 산후우울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 산후우울증으로 처방받은 약은 뭔가요? 데파스, 웰부트린, 아빌리파이 이 세 가지 약이요. 그 세 가지 약을요. 처음에 산후조리원에서 두 달 정도 있었는데 힘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산후조리원에 두 달 계시면서 힘들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조리원을 갔는데 거기가 상담들이 많이 서로 얘기하는 분위기였어요. 아이고, 그런데 네. 남편하고 같이 그 방에서 뭐 이렇게 지내고 아기가 오고 하는데 좀 정신이 맞아요,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러셨겠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산후 조리원을 한번 옮기는 옮겼었어요. 상황이 됐어요. 네. 네. 그렇고 근데 옮기고도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코로나는 밖에 그렇고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엄마가 안 봐주신다고 하시고 저는 그때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리면은 아버지는 뭐 그러지 말고 병원이나 가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좀 마음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렇죠. 힘들었다는 거는 아이를 내가 봐야 되는데, 네. 산후조리원에서도 애 보시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엄마가 좀 와서 나를 조금 더 지지해 주거나 아이를 좀 돌보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엄마는 그거는 못하겠다야 그랬고, 그러니까 본인은 또 아빠한테도 아빠 나 힘들어 그러니까 아빠는 힘들면 병원 가면 되잖아 이렇게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힘드셨겠어요. 남편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남편한테 부모님이 어떻게 저쩌다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셨겠어요. 대부분의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도 나누고 친구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영 씨는 그런 산후조리원의 분위기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버거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이가 신기하고 이쁜 것은 아주 잠시, 자꾸만 정신이 없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그 무엇도 잘못된 것은 없었지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도움받기도 어려웠고, 남편에게도 속을 털어놓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지영 씨는 누구나 어떻게든 해낸다는 출산과 육아를 혼자만 잘하지 못하는 부족한 엄마가 되어 간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자기 마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 나눌 곳을 찾지 못했고, 다시 정신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고 아프니까 병원을 가야지 이래서 병원을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제가 병원을 5월 중순에 갔어요. 네. 그때 마음이 굉장히 끓어오르는 것 같아서 갔거든요. 다리도 저렸고. 다리도 저리고 마음이 끓어오른다라는 거는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또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것 그렇죠, 그렇죠. 같고 예. 그래서 네, 심장 무슨 과를 쿵쿵쿵쿵쿵 하는 것 같은 찾아갔더니 느낌이었어요? 네, 쿵쿵쿵쿵하고 막 뭔가 마음에서 엄청 부글부글 화산이 용암이 끓는 듯이 끓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 화산이 용암이 끓때 이게 그냥 확 하고 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 아프고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거기서 확 부글부글 확 아니면 어지러웠어요. 부글부글 계속 어지럽진 어지럽진 않았고요. 않고요. 부글부글 예, 계속 끓어오르는 느낌이 매일매일 들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위장에서 꾸룩꾸룩 하는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아니고요. 마음만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아니면 가슴 답답한 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뭐 다른 신체적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건 없었나요? 이렇게 마음을 좀막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뭐 그렇게 뭐 만지고 대고 싶고, 답답해하고 네. 네네 그럴 때 남편한테 본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남편이 본인을 안아주든지 만져주든지 아니면 남편이 손을 잡아주든지 그런 거를 아니
요청을 안 했어요? 네네, 그런 건 요청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 표현조차도 내가 지금 이런 마음 상태다라는 걸 남편한테 표현도 안 하시고요. 네, 저가 약을 여태까지 계속 먹었다는 그게 좀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좀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해요. 그렇죠, 그렇죠. 남편한테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 본인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그 같은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약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남편한테는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아니요, 남편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네. 그러고 지금 9개월 먹었고, 지금 남편이 제가 끊는다고 하면 그걸 그렇게까지 지지해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좀. 왜 본인이 약을 끊으면 남편이 지지해 줄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세요? 남편이 주변에 물어봤는데, 네. 제 부인이 그냥 평생 뭐약 먹고 살면 된다고, 그냥 그 약에 대해서 본인이 좀,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안 느끼는 것 그렇죠. 같아서요. 일단 본인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약을 네네. 먹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 같고 병이 치료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남편은 사실 지금 아내분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뭐 그걸 병이라고 표현하면 그걸 그냥 항우울제 또는 산후우울증 정도인데 라는 정도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산후우울증이면 이제 애 출산하고 뭐 6개월만 지나면 이미 산후는 끝났는데, 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는데 아직 그 산후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해서 약을 먹는 게그 이상하지 않냐라는 생각은 남편은 못하는 거죠. 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남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느껴요? 남편은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가지는 이런 아픔에 대해서 남편은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내 혼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제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는 드세요. 네. 분명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결혼하였고,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6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에게 나의 아픔을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렵고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남편이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영 씨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이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마음을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막그 속에서 울렁거리고 막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용암이 부글부글 끓듯이 끓는데,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는 산후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아빌리파이와 메타독서와 뭐 이런 약을 처방을 해줘서 먹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네. 네. 아빌리파이라는 약이,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아무 병이나 다 쓰는 지금 거의 만능 약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이게 조현병 약에 가장 많이 쓰면서, 그 말은 뭐냐면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환자들이 보이는 정상이 어떤 마음의 문제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서 이 사람이
괴롭다, 힘들다 하면 그냥 전체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를 거의 마취시키듯이 억제하는 약물을 그냥 무조건 처방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예민하고 이 감성적이고 또 섬세한 사람이고 착하고 또이 어른들이든 주위 사람들한테 잘 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이런 걱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만 상황이 바뀌거나 또는 낯선 일을 본인이 하게 될 때는 본인한테 일어나는 감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으로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충분히 본인도 잘 아시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네. 약을 먹는다는 거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안심시켜주는 그 효과는 있어요. 뭐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내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 나한테 위로나 격려를 주지 못하고 또 남편조차도 차라리 약에 의존하는 게 좋다라고 믿을 때는 나도 약에 의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무려 지난 뭐 10년 이상이나 약을 먹고 왔으니까 약만 먹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약을 먹기 싫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드신 거죠. 왜 먹기 싫다라는 생각이 자기가 가지게 된것 같으세요? 신체적으로 너무 괴로운 증세가 일어나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약을 먹는 것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인가요? 아니면 약을 진짜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가라는 이런 좌절감이나 불안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약을 다일까요? 언제까지? 이 약을 언제? 그런 늘어지고. 늘어지고. 지영 씨는 전화 상담에 앞서 상담 사연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 약이 먹기 싫습니다. 곧 애가 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주변 엄마들이 제 집을 방문할 텐데 남한테 약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싫습니다. 약안 먹고 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지영 씨는 왜 약을 먹기 싫은지 묻는 황 박사님의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약을 언제까지? 약을 언제까지라며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네. 일단 약을 먹기 전의 상태하고 약을 먹고 나서 본인의 일반적인 신체 상황이나 생활에서 느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나요? 네, 임신하기 전에 1년 동안 약을 약을 안안 먹었을 먹었. 때는요? 예. 네. 그때는 그냥 임신 증상 그런 뭐 졸려서 계속 잠을 자고 싶고. 근데 그때 제가 주변 사람들을 뭐 힘들게 했다고 가족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을 그랬는데 저는 힘들게 그렇. 했다. 네. 네. 가족들이, 너가 임신해 있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지적하든지 그런 내용은 혹시 있으셨나요? 친정엄마네에서 살았었는데 네. 대화가 안 된다고 구체적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시고요. 네. 대화가 안 된다. 사실 보통 때도 뭐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나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거는 좀 심하시고요. 네. 그런데 왜 부모님은 보통 그냥 아주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분도 임신 때는 거의 비정상적이거나 발작적인 감정적 기복이나 변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임신을 하게 되면 생겨나는
호르몬 문제든 아니면 임신한 사람이 가지는 심리적 불안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거나 짜증이 더 심해지거나 막무가내거나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언급을 하신 분이 어머니세요? 아니면 아버님이세요? 두 분 다요. 두 분 다요. 그러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임신 전이나 이전에도 보이는 모습이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하거나 또는 너가 그러면 안 된다. 웬만큼은 받아주시긴 하지만 상당히 엄하고 규범적으로 약간 좀 억압하듯이 가르치는 그런 가정 분위기는 아닐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본인은요? 네, 저도 그렇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네. 자,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특히 임신한 상황이었을 때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고 조금 얘가 나가 있다가 임신 출산 때문에 친정으로 와 있는 동안에 옛날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게 더 심하게 나타나니까 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셨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자,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 이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 가족들은 그러면 약을 먹는 게 당연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겠네요. 네, 그때 엄마도 힘들다고 정신과에 가시고 아버님은 또 그렇게 힘들어 할 거면 약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엄한 부모님 아래 섬세하고 예민했던 딸은 극도의 신경질과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김지영 씨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에 가는 것은 괜찮은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약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충분히 괜찮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힘든 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한 게 지금 몇 개월 되시나요? 9개월이요. 벌써 9개월 동안이나 약을 드셨어요? 다시? 네, 아기 낳고 작년에 5월 중순부터 먹었거든요. 조리원에 나오고 나서 약을 먹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그리고 조리원에 나오고 나서 친정에 있었어요? 아니면 남편하고 같이 있었어요? 남편하고 둘이 다시 살게 됐어요. 친정에서 나오고. 친정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약을 드시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때는 아빌리파이 2ml를 매일 먹었고. 아빌리파이 웰부트... 2ml를 네. 먹었고요. 그 다음에? 네. 웰부트린 150ml. 웰부트린 150ml. 네, 데파스 0.25ml를 데파스 0.25. 셋 다 매일 먹었어요. 네. 그 약을 먹기 전에 상태하고 약을 먹고 나서 상태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본인이 신체적으로 느끼는 것,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은 엄청나게 답답함이나 또는 답답함 하면서 부글부글 끓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뭐 없었나요? 본인 상태를 표현할 만한 거? 제 마음 상태는 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네. 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괴롭다라는 뜻인가요? 네,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 그렇죠. 그럴 때 괴롭다라는 거는 뭔가 팍팍팍 누군가 쑤셔가지고 괴로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는 게 괴롭다. 사는 게 괴롭다. 오케이, 좋아요. 사는 게 괴롭다라는 건 밥 먹는 게 괴로울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치 온몸이 쪼여오는 것 같아서 괴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기력감을 느껴서 네, 가만히 가만히? 네, 무기력감을 네, 가만히 있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될지 몰라서 주황장하면서 무기력감을 느꼈어요. 그렇죠, 그렇죠. 무기력감을 그래서 주로 누워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일어나서 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있는 거고. 그와 동시에 본인은 애를 내가 돌봐야 되는데 애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애 생각도 아예 없었어요? 애 생각을 너무 컸어요.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런데 애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괴롭다고 하면서 죽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혹시 내가 죽으면 애는 누가 돌보지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네,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못 죽겠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못 죽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죽고 싶다고 하더라도 애만 생각하면 내가 죽을 수는 없어라는 생각까지 분명히 드셨죠, 그죠? 네네. 네. 그랬을 때 본인은 이 죽고 싶다라는 마음은 내가 괴롭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지, 내가 무기력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 진짜 죽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죠? 네. 출산 후 집으로 돌아온 지영 씨는 가만히 있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왕좌왕하면서 무기력감과 괴로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가 말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은 죽을 것처럼 내 마음이 괴롭다는 뜻일 뿐 정말 아이를 두고 나쁜 선택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죽을 수도 없다고도 수백 번도 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의사한테나 주위에 있는 엄마나 아빠한테는 괴로워 죽고 싶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주변에는 알리지는 않았어요.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부모님한테 죽고 싶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힘들어했고.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힘들어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제 산후조리를 쓰자고 제가 얘기해서. 네. 예, 산후조리를 쓰고 저는 병원에 가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남편한테도 크게 얘기를 안 했었어요. 임신했을 때 너가 너무 괴롭혀서 자기는 힘들었다 이런 그걸 엄마가 저한테 전해줬어서요. 저는 좀 임신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고. 임신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임신에 있을 때 너가 얼마나 괴롭힌지 아냐. 엄마가 그걸 당했다고 생각해서 본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느끼고 또 출산한 다음에 지내는데 집에서 꼼짝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애를 돌보거나 또는 집안일이나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나 괴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니까 산후도우미가 와서 당연히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럼 산후도우미 없이 본인이 아이를 돌볼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네, 임신했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이 산후조리원에서 두 달 있다가 집에 나와서 아이를 본인이 혼자 돌본다. 그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잘할 수 있다고는 생각 못했었어요.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네요. 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생각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생활을 하고 또 대학생활을 한 다음에 졸업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본인 삶에 있어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이거를 해나가는 게뭐 너무나 당연하지. 또난 이걸 잘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지내왔던 것 같아요. 매번 그거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으세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진짜 매번 지나가는 거는 남자들이 군대 가가지고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이었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야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거를 제대로 못하냐. 너 아무래도 이 이상하다. 왜 그렇게 못났냐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서 그 때문에도 더이참 마음이 많이 아팠겠네요. 네. 사실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저의 부모님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면 제가 마음이 훨씬 더 아플까 봐. 부모님이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보통 발달 과제라고 그러고 사람이 어른이 돼 가면서 거쳐가야 되는 나름대로 인생에서의 순간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트랜지션 기간이나 그런 과제에서 나는 유난히 부모님이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잘 못하고 있고, 또 너무 약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서 내가 스스로 본인을 자책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했던 모습을, 본인은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나를 저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은 또 스스로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부정하면서 어쨌든 지내보려고 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지영 씨는 분명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왜 너는 모자라냐, 그것밖에 못하냐는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부모가 나쁜 사람이 될것 같기도 했고, 내가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할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지영 씨는 가족과 함께 있으나 이상하게 점점 더 외롭고 힘들어져 갔습니다. 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는 어느 대학을 갔는지 이야기해 줄수 있으세요? 제가 고3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고, 승무원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그러면 네. 아빠가 은행공무원과에 가라 그래서 네. 거기에 갔다가, 그것도 재수를 해서 갔고, 그런데 네. 네. 그 승무원이라는 일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요. 절대로 성모는 하면 안 돼요. 참 미모도 있으시고 참 여성적이고 너무 이쁘고 좋은 분인데 성모는 그 무술이 일이고 남들한테는 극하게 보이지만 무술이가 아니라 천상 공주인데 어떻게 이 무술이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시더라도. 그때 그래서 이거 그래서 학교생활을 힘들었어요. 사실은 수능하기 싫었고 거기 그럼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 다른 길이니까 저 마음속으로 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친구들 관계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고. 그러다 아빠가 편입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편입을 해서 이제 서울에는 대학교에 나왔거든요.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진짜 뭐 편입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4년제를 이제 잘 졸업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본인이 졸업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대학 다니는 동안에 했어요? 아니면 대학원 다니는데 웬만큼 그냥 생활하는데 졸업하고 나면 진짜 어떻게 살지 좀 막막하다는 느낌으로 그냥 그래도 매일 착실하게 집하고 학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매일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어느 쪽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 그좀 학교는 다니는데 막 그때 약 먹고 다니고 아, 막막했는데 그때부터 맞아요. 약 먹고 다니기 시작을 했군요.
그때 약을 먹고 나니까, 그때 약 먹고 나서는 본인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본인 혹시 기억나세요? 네, 잠이 너무 많이 왔어서 네. 학교 공부가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웬만큼 전에는 수업도 듣고 또 시험을 봐도 뭐 별로 그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약을 먹고 나서 잠이 엄청 쏟아져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일상생활 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네요. 관리를 잘했어요. 편입을 하려고. 그럼요, 그럼요. 편입 생각하기 전에도 이렇게 성공하기 싫으니까 학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약을 먹으니까 너무 졸린 와중에 편입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약을 계속 먹는데 졸려서 힘들게 그렇게 졸업을 했어요. 어휴, 그래도 진짜,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어쨌든 약을 먹고 나서 본인이 그걸 나아졌다라고 하는지 더 나빠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꾸역꾸역 학교를 다녀야 될 정도로 졸리고, 좀 힘도 빠지고, 본인이 좀 다운된 상태로 된거 외에는 특별하게 약을 먹어서 본인한테 좋아진 거는 못 느꼈다는 이야기인가요? 많은 시간 받았었어요, 그때. 상담을 받으셨다고요? 네네. 어떤 상담을 받으셨어요? 무슨 이렇게 의원에 가서 병원에 상담 가서. 치료? 예, 의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받았었어요. 상담을 받으셨다면 그 어떤 상담을 받으셨어요? 학교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힘들다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런 그 상담을 가장 오랫동안 계속 받았었어요. 그리고 약도 동시에 26살까지. 먹고요. 네네. 자, 잠깐만요. 그러면 처음에 약을 먹기 시작한 그 약을 먹을 때 부모님이 병원에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네, 병원에 갔나요? 엄마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네. 그럴 때 의사한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불편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엄마가 얘가 학교 생활을 힘들어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는 자존심? 뭐 그런 게 굉장히 세고, 그래서 약을 먹어라. 아, 자존심이 아주 센서 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네. 편안하게 자기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네네. 약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세상에 참 재밌네요. 약을 먹으면 자존심 센게 줄어드나 보죠? 혹시 그런 질문은 안 하셨죠? 네, 네. 그것까진 맞는데. 그때도 그 아빌리 파이를 약을 이 처방을 해주면서 그죠? 그땐 아빌리파이라는 약이 아니었고, 리튬, 그런, 항우울제를 처방을 했군요. 그런데 네네, 좀더 예전했다. 그럴 때도 그러면 이 사람이 우울하구나라고 의사는 생각을 하면서 그 우울한 게 자존심이 세서 그렇구나라고 했다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서 겪었던 건 주로 졸리는 것만 뚜렷하게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때 또 그와 동시에 상담을 했는데, 주로 그 상담을 할 때는 친구 관계에서 잘 지내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고, 뭐 학교를 가면 친구들하고 아주 서스럼 없이 잘 지내거나 그러기보다는 친구가 저 친구가 내한테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저 친구가 좀 나를 친절하게 대하고 내 그걸 잘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내한테 툭툭 이야기하거나 또는 저걸 하기 네, 싫은데 맞아요. 쫓아가야 되는 건 너무너무 힘든데 뭐
이런 상태에서 학교 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성문하는 거 전혀 좋지도 않고 하기 싫은데 이걸 계속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또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은 뭔 소리야. 남들은 성문 못해서 그렇고 너처럼 예쁘고 너처럼 괜찮은 애가 성문하면 최고지. 이런 내속도 모르는 이야기만 하니까 더 본인은 당황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답답하고 힘든 거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니까 그냥 약 먹고 팍 쓰러져서 자자. 그 당시에 했던 상황이네요. 네, 정확히 맞아요. 오 마이 갓. 그게 15년 전, 20년 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가 만난 현실 속 김지영 씨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우리가 만난 지영 씨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10년 이상이나 꾸역꾸역 먹어왔던 약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정작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자신의 삶의 아픔, 부담감으로 인해 다시금 약에 의존하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내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지영 씨는 결국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정신과 약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지영 씨에게 황상민 박사님께서는 어떤 상담을 해주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박사님께서는 이 전화 상담 초반에 지영 씨에게 당신은 약을 먹고 지낼 이유가 없는데 14년 동안이나 약을 먹고 중독이 된 상태로 지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35분 동안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겪고 있던 마음의 아픔의 정체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시켜 주셨답니다. 그녀는 약 35분 만에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문제를 선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박사님을 향해 네! 맞아요.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정확히 맞아요. 라며 세상에서 가장 아프게 웃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말에 우리 모두는 김지영 씨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처음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가족들 역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지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김지영 씨의 어머니는 예민하고 섬세한 딸아이가 힘들어할 때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달리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했기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지영 씨를 진료한 정신과 의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우울하고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해 꾸역꾸역 약으로 10년 이상의 청춘의 시기를 보낸 이 섬세하고 예민하며 감성적인 착한 김지영 씨.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가지면서 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서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번 상담은 어떤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현실의 김지영 씨에게 정신과 의사가 무려 10년 이상이나 약을 먹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그들은 마음의 아픔, 소위 그들이 정신병이라 이름 붙이는 다양한 마음의 아픔과 연관된 그 다양한 증상들을 바로 그 개인의 성격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닌 몸의 문제 또는 그 사람의 뇌와 신경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아픔은 그 사람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뇌나 신경과 같은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정신과 의사는 우리의 김지영이
겪는 불안과 우울,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 일상생활의 혼란인 불면증을 몸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의사는 정신과 의사라도 모두 인간의 아픔, 통증은 모두 몸의 이상에 의해 생겨난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랍니다. 의사는 아무리 정신과 의사라도 마음은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모든 인간의 문제는 뇌와 신경 또는 다양한 신체 장기의 이상에 의해 일어나는 몸의 문제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현실의 김지영, 그 개인의 성격,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은 그 의사는 그녀가 10년 이상 마치 약물 중독자처럼 약에 의존하여 살게 했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은 그녀의 마음은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약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용기를 발휘했답니다. 하지만 이후 출산과 산후조리와 양육과 같은 삶의 부담감은 그녀에게 또 견디기 어려운 아픔을 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다시 찾게 된 것이 정신과 약이 되었지요. 마치 이것은 삶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많은 착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기관을 통해 면죄부를 사서 천국에 가는 것을 믿게 되는 것과 유사한 일은 아닐까요?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데 정신과 약이라는 마약성 물질을 통해 자신의 몸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살아가는 많은 현실의 김지영.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부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김지영 씨가 37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누군가 그녀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준 적이 있었다면 그녀는 약을 먹지 않고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어떤 대답들이 나올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진정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제대로 살피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질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애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